오늘 첫 번째 오해는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서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갈때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에게 할례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표가 뭐냐? 영적으로는 세례고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할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척을 해 놓고 복음을 잘 전해 놓고 일꾼들을 세워 놓고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소식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할례 받아야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을 또 시켜서 그걸 바꾸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 놨더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할래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할래 안 받아도 하나님 자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뭐냐? 이래가지고 총회를 열고 처음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15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욕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무 짐도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욕긴한 것들 빼놓고는 그욕긴한게 뭡니까?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 이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요거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네 가지만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게 15장에서 가르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키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15장에서는 할례안 받아도 되고, 4가지만 네 지켜도 되는 걸로 해놓고, 그런데 15장, 16장에 와서는 할례를이 디모데에게 베풀은 거예요. 바울이 오해받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중인격차처럼 이중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래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할래를 구원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할래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할래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 그건 율법주의자들 얘기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그건 아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할래하고 상관없는 거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할래 행했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분명하게 정해 놓고 이런 이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바울이 막아냅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건 또 뭡니까? 그건 복음 전파하는 일의 방법론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부친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래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할래 안 받은 디모데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지금 어디서 복음을, 사역을 해야 되냐면 유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래를 안 받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아버지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인 우리에게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그럴 이유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는 이방인과 같이 되게 하는 행동 원칙을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관습, 전통, 문화, 비본질적인 건 바꿀 수도 있고 변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을 건을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에서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회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의 특수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와 관계입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관계를 깨는 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본질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걸깰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걸 붙잡으려고 본질적인 걸 깨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도 못 지키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못 지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걸 알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터널이,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애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방향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닌데,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발버둥 치는 중심을 보시고 방향을 마게도냐로 잡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본인은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건 바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기보다는 마게도냐가 낫다고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첫성 필리포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아기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걸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정말 어느 짐승도 침범하지 못하는 낭떠러지기 절벽 같은 꼭대기에다가 이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새끼가 이제 날개가 조금 이렇게 낫다 싶으면 저 어지간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둥지를 이렇게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도저히 거기 있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됩니다. 예. 결국은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어 이렇게 밀어서 어 둥지 밖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고 무슨 힘으로 날겠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통닭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거의 떨어져서 죽을 상황이 딱될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딱 잡습니다. 네가 할수 있는 일은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두번 두 번에는 안 되지만, 세 번, 세 번에는 안 되지만, 네 번, 그렇게 해서, 천공을 나는 세 중에 왕으로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납니다. 그러나, 못 날더라도, 못 날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라는 게, 어미 독수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날갯짓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홍시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질 걸만 기다립니다. 날갯짓은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일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입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난관이 있다고 하면. 발버둥 쳐야 됩니다. 벗어날 일이 있으면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 없는 발버둥, 기도 없는 날갯짓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갓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꺾든지, 나무가지를 흔들든지 해서 홍시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평탄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지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리뽀 성입니다. 며칠을 빌리뽀 성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마게도냐로 와서 빌리뽀에 왔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는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 며칠을 유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어디가 기도처냐? 어디서 기도해야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이게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겠느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여자 집을 통해서 필리포 성을 복음으로 공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필리포 여러분들 거기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 쫓아내 주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치게 했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려고 해서 온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에서 왔는데 기다리는 건 뭡니까? 며칠 만에 감옥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예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 같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유럽의 첫 성이 바로 필립보고 필립보 필리뽀 교회가 지금 지금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는 유럽 전 지역의 모태 교회가 바로 이 필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썰렁한 길이고 어떤 때는 매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길이라도 결국은 그 길이 바로 열매 맺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대로 이끄십니까? 아닙니다. 형통한 대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평탄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삶이 다 평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눈에 형통한 길은, 그게 감옥일 수도 있고, 두들러게 맞는 걸 수도 있고, 배신당하는 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는 평탄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형통한 길은 두 번째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오해 속에 삽니다. 요새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섬겼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믿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땐 하나도 형통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무슨 그게 평탄한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야 비로소 바로 앞에 서는 기회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셉이 이해를 못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바로에게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걸 뒤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종으로 팔린 그 자체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게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명령에 순종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험난한 길이면 웃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길을 통해서 더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중심적인 기본 진리 이외에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 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건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그거와 싸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든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무런 믿음의 날갯짓도 몸부림도 안 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강해지는 거고, 날개짓을 하다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평탄한 게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길이 다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약속하지 평탄한 길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CBS가 9월 6일 오전 11시 대구 창조경제단지 컨벤션센터에서 새사옥 건축 기공감사예배를 지역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이 기공감사예배는 새사옥을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헌신봉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